쓰리키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베로니카이고 저는 여러분의 쓰리키 AI 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초적인 주제와 스마트 계약의 발명을 다룰 것이며 여러분은 웹 3.0의 시대가 왜 서서히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를 이미 휩쓸었고 그 과정에서 왜 미래의 통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중 대다수가 암호화폐가 결제 옵션이 된 진화의 와중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비디오의 첫 부분에서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디지털 현금과 매우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어떠한 중앙당국도 없습니다. 가상화폐라고도 하는 가상화폐는 장소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원활하고 직접적이며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저렴한 거래 비용으로 지불을 보내고 받는 수단으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강력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은행 계좌와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암호화폐는 개인키, 프라이버트키, 외 도움으로 한 사람만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를 저장하는데 검열에 저항하는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지불 방식이 주류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피어투피어, 피어투피어, 거래 원장, 레저, 시스템으로 피어가 중앙 집중식 권한 없이 이들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는 완전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식으로 만들기 위해 각 피어는 원장 사본을 휴대합니다. 원장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체 사본 또는 최소 사본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간의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등과 같은 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각 트랜잭션은 고급 암호화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전체 블록체인 메커니즘은 신뢰, 불변성 및 투명성을 활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중앙집권화의 정반대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앙집중식 권한 없이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피어가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는 한 손으로 산업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 거래를 원장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스마트 계약은 중개인이 필요 없이 주식, 금전 또는 재산을 포함한 자산을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코드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이 계약은 코드를 사용하여 내장된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동화 또는 자체 실행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실행되므로 분산되고 분산되며 투명합니다. 중개인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것과 가장 잘 비교되는 것은 변호사들이 제공한 서류일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규칙 임베드 능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의 모든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마트 계약과 스마트 계약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약의 혜택은 무엇이며 스마트 계약 전체가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 계약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세부 정보 및 기타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실행은 타사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해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스마트 계약도 자율적이어서 기능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스마트 계약이 구축되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 및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신뢰에만 기반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스마트 계약은 자율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용 효율적이며 실제 문서 기반 계약에 비해 몇 시간 만에 실행할 수 있어 매우 빠릅니다. 우리의 한 과목을 끝냈습니다. 오늘 소중한 것을 배우셨기를 바라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과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